And the pattern is they wanted to understand deeply the customer. The question that we should be asking is, what will happen in South Korea? Right? There'll be attacks from Alibaba. Will Coupang survive? Asking the right question is already half of the work done.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글로벌 머니토크. 오늘도 중앙일보의 강남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만날 분은 탈레스 테이세이라. 예. 이분이, 발음이 좀 힘들죠? 테이세이라. 탈레스 테이세이라. 예. 아. 사실 브라질 사람입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을 졸업하고 예. 미국의 미시건 대학에서 마케팅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경영학자죠. 근데 국내에 사실 그 꽤나 알려진 잘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경영학 관련해서 디커플링. 디커플링이라는 책을 네. 쓴. 네. 이분이 현직은 지금 현재는 디커플링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독립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미국 동부에 옛날에는 미국 동부에 있다가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고 미국 서부로 와서 하버드 대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예. 조교수였죠. 부교수까지 했습니다. MBA에서. 예. 네. 그러다가 이제는 그 미국 서부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서부 여러 대학에서 서부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죠. 예. 오늘 이분께 여쭤볼 주제는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요즘 그 사실은 경제학에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뭐 자원 경제학, 뭐 무슨 뭐 소비 경제학. 근데 최근에 와 가지고 관심을 끌고 있는 이게 분야가 있습니다. 관심 경제학. 관심 경제학? 예. 관심? 사실 정보, 지식, 상품, 서비스 이런 거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절대빈곤국에서는 부족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정 정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 나라에서 정보, 서비스, 상품, 재화 이런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는 말할 수 없죠. 항상 늘 현재 공급 과잉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넘쳐나는 상품과 서비스,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관심을 누가 먼저 선점해서 유지하고 오래 가지고 가느냐. 그러니까 소비자의 관심. 네, 그렇죠. 소비자의 관심. Attention. 네. 유저의 그걸... 관심, 구독자의 관심 그런 거죠.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서비스에 시간을 쓰게 하느냐. 아, 그렇죠. 그런 예. 거겠죠. 이 거대한 쇼핑몰에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아둘 수 있는 그 발길을 붙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의 근원적인 것은 그들의 관심을 사서 관심을 사서 유지하고 계속 붙잡아두는 거죠. 그런데 관심 경제학에서는 어떤 기업이 기술 경쟁력, 남보다 탁월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승자가 된다. 이 가설을 살짝 부정합니다. 기술과 품질의 차이는 별로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테이셰이라 교수가 십몇 년 동안 뭐 페이스북 등 초창기의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현재 거대 미국의 IT 기업까지 다 샅샅이 방문을 해서 샅샅이 조사해본 결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승자가 된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 경험학으로 차려 경험칙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테이셰이라 교수는 이전에 저와 인터뷰에서 자기가 사실은 가서 보니까 극히 예외적으로 뭐 한두 기업 정도는 기술 경쟁력에서 승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완곡하게 학자적 완곡어법으로 말하지만 자기는 그런 사례를 발견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냥 운 좋은 기업이 성공한다는 겁니까? 기술 여기서 말하는 아니면? 것은 소비자의 태도, 관심, 넓은 관심이죠. 소비자의 관심이 어떤 데 쏠릴 것인가를 간파한 기업이 승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공 사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마존 같은 경우 우리는 예. 대단히 아마존이 대단한 솔루션을 가지고 성공을 예.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온라인 쇼핑은 그 외에도 책 온라인 북숍은 책 온라인 서점은 많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소비자의 불편함, 기존의
상점에서 기존의 책 서점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고객의 어떤 뭐랄까 불만, 불편함 이런 것을 샅샅이 해부를 해서 거기를 그것을 만족시키는 바람에 시키면 네. 그게 결국은 근데 품질과 기술이 뛰어났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기술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솔루션뿐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하드웨어 기술을 잘 만든다든지 대표적으로 사실 됐어요. 소니가 소니가 사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예, 애플보다 기술력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어, 그러나 애플은 승자가 된 반면에 지금 소니는 유명무실해졌죠. 맞아요. 우리도 사람들 관계에서도 네. 매일 이것저것 그 비싼 돈 들여서 무슨 선물 사다 주고 하는 것보다 네. 딱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순간에 바로 그거 해주는 거. 하루 종일 뭐 바쁘게 쏟아낼 게 아니라 네. 정말 그 고객이 딱 원하는 그 시점, 그 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많은 리소스를 퍼붓는 것도 아니다. 라고 예. 하는 게 그런 경험들인데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군요. 아,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이론화한 거라고. 아마존은 가장 훌륭한 인터넷 서점이 아니라 네. 고객이 불편했던 지점을 바로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었던. 네.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력이 곧 경쟁력 그리고 기업의 성패를 결정한다라는 그 가설, 예. 그것을 최근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2019년서부터 이 탈레스 테이셰이라고 교수가 그런 주장. 그건 아니더라.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하나하나 좀 그럼 질문을 던져보면 또 어떤 생각인지 최근에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이 소비자들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런 소비자들의 관심과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새삼스럽게 더하는 시기일 것 그렇죠. 같아서 이번에 탈레스 테이셰이라 전 하버드대 교수와의 인터뷰가 아마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회적으로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럼 연결해서 인터뷰 좀 진행해 보죠. 예. 네. 아, 테이셰이라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지난해 한번 인터뷰를 하고 사실 다시 한번 인터뷰를 요청할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 교수님, 교수님의 유명한 책이 국내에 번역돼서 꽤 잘 팔렸습니다. 한국어판 제목은 디커플링. 한국의 독자들을 위해서 한국에 아직 그 책을 접하지 못한 독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3프로TV와 중앙일보 구독자를 위해서 도대체 디커플링이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디커플링 하면은 저희 경제학에서는 탈동조화로 번역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IT 비즈니스에서 정보기술 비즈니스에서 디커플링은 무슨 뜻인가요? Great. You know,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disruption started probably when I joined the Harvard Business School in 2009. And about 2010, I was invited to give a talk to the first startup that I ever visited. The startup, you might have known of it, it's called Facebook. And at the time, it was small. And I saw Mark Zuckerberg, the CEO, the founder. He dropped out of Harvard College to go to Silicon Valley to create a new social media company. And when I met there, I gave a talk and I asked the executives, how were they disrupting markets? How were they disrupting the social media space? And they told me what they intended to do. And I listened and I wrote down, and then I visited Airbnb and I asked the same question, and I listened and I wrote down what they were saying, and I visited Netflix and I gave a talk and I wrote down many of the comments, and I visited startups in other countries and asked the same question, and every time the CEO would tell me that they were doing something remarkably different. But the more I listened and I wrote down what they were doing, I realized there was a similar pattern that these entrepreneurs were trying to achieve. And the pattern is they wanted to understand deeply the customers in the markets and figure out what are the activities that customers are doing with established companies, what we call incumbent companies, like Samsung, SK Group,
Hyundai, they're all incumbent companies. They're leaders in their markets. And these companies have grown to fulfill many activities for the customer. So if you are a retailer like Lotte Highmart in South Korea, mm-hmm. there you can go and you can see all of the electronics and you can ask help to evaluate which one to buy, and you can buy it, and you can probably get insurance or a warranty from them, or you can replace it, or we can resell it. And these companies do all these activities in what I call the customer value chain, the activities that the customer need to do. But the startups, instead of trying to steal the customer and do all these activities for them, like Coupang in South Korea, mm-hmm. Coupang said, you know what? Let the customers go to the physical stores and test the products and evaluate and choose which one they buy. Then they pull out their phone and they buy the product from Coupang while they're in the store. In the US, it was Best Buy versus Amazon. You would go to a Best Buy store, look at all the TVs that you wanted to buy, and then pull out your phone and buy it from Amazon. So Amazon just sold you the electronics. In this process of just doing one activity amongst many other activities is what I call decoupling. And when I started noticing it, I noticed decoupling in retailing. I noticed decoupling in banking. I noticed decoupling in insurance markets. Decoupling in many markets that I visited, I would see a startup saying, I'm going to do one activity better for the customer, and then I'm going to steal the customer, and I'm going to do more and more activities over time. That is the process of decoupling. As I've realized, many startups are disrupting big companies by practicing decoupling. 아, 테이셰이라 교수는 참 흥미로운, 참 쉽게 설명을 하죠. 고객이 어떤 시장을 조사해서 무엇을 살 건지를 결정한 다음에 소비하는 긴 그 어떤 구매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예. 그 사슬 구조 가운데 일부를 똑똑 띄어내서 긴 사슬 구조를 디커플링해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그것을 하나의 독립 비즈니스로 삼는, 그래서 그 독립 비즈니스의 그래 성공한 기업이 승자가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까지 하는 다양한 행동들 중에 네. 어떤 단계든지 뛰어내서 그렇죠.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서 들여다주는 건 네. 의식주 해결되고 나면 귀찮은 게 제일 고통스럽죠. 네. 그러면 질문 하나 좀 더 드려보죠. 고객을 깊이 이해하는 회사가 이제 승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게 어려운 이유는 고객을 깊이 이해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고 그것은 고객이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기 때문일 텐데 그렇죠.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고객들도 본인들의 욕구가 이렇게 바뀌었을지 몰랐다고 토로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자는 무엇을 원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Great, great, great question. It's a great question and one that carries a lot of uncertainty. Many of the CEOs of my client companies are asking exactly that question right now. It's in the mind of everybody. COVID was a huge shock to the world, an unforeseeable shock. We did not know this was coming. And so it changed dramatically the behavior of customers all around the world. And as we're returning to normal life with the remarkable scientific achievement of a vaccine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we're starting to see that there was a big shift in behaviors during the pandemic. And there, when I see them, all the consumer changes in behaviors, I see three categories of changes in behavior. One, there was a behavior before the pandemic that consumers were gravitating towards. And with the pandemic, it just increased, it exploded. For example, online shopping. Everywhere around the world, online shopping was growing from around, in Brazil, it was 3 to 4% of retailing. In
South Korea obviously was higher. US was about 9% of retail. And with the pandemic, we all had to stay at home. We started buying so many more things online. That was a behavior that happened in the past. The pandemic only accelerated. It didn't change much the behavior. It just made more people buy more of their things online because of safety. That category of behaviors, my expectation is that they will continue. Maybe it will reduce a little bit, but it's not going to go back to where it was 1 year ago. We got used to buying so many things online, on Amazon or Coupang, and so buying food online, buying electronics, everything online. Now we're not going to go back. We just got used to it. That's category number one. Behaviors that accelerated, and they're going to keep being that way. Maybe a little bit less, but they're going to keep being that way. Another type of behavior was different. It was a behavior that we did not do much before the pandemic. And with the pandemic hit, we changed completely. And online education has been one of these examples. So children, high school, college students, everybody went online. In the United States, pretty much in a matter of a few weeks, everybody moved online. And what we learned from that is there's a lot of learning that goes on offline. And so physical learning in schools, particularly for small children, for college kids that need to interact with people, with their peers, with students, with professors, they did not like the experience that we provided as a country and globally in general. Some liked it, but most did not. And so as the pandemic recedes with the vaccines, many of them will want to go back to the past way of physical. So kids will go back to schools. People will go back to work in offices. Young people really like it. Bosses love the online. They don't need to go to the office. They can, maintain. But the employees, young kids, college age, they will go back. So this was a point, this type of behavior is we were forced to change. We needed to substitute. And now we will substitute back. That's category number two. Education is much like this. A little bit of healthcare will be like this. We're going to go back to visit our doctors. And then there's a third category, which was actually a behavior that we changed in the short term that is not probably going to last much. In that category, I would say in the United States, there was an explosion of adoption and purchase of pets. Why? Because now we don't travel anymore and we need companions. And so everybody started getting dogs and cats and all sorts of pets for companionship. And the cost was low because if you were at home, you don't travel. You don't have a high cost to when you travel, you have to put your pet somewhere. And so people got pets. Are people going to keep getting more and more of these pets as they open up the economy, they travel, they go to France, you don't know where to take your pet, you can't take your pet to trip, that's probably not going to happen. So it was a short-term change that is probably not going to be maintained in the future. So I'd say there's these three categories of changes. Answering your question, what types of businesses are actually going to be the new disruptors? I would say e-commerce, ordering food,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convenience, because consumers, once they get a taste for convenience in any product category, they're not going to abandon it. Online payments. Nobody wants to do any other form of offline payments. Go to the bank and make a payment. No, I want to do it in my phone. I did it while with a pandemic. So all of the fintechs, payment companies, they're going to explode. The businesses that were really benefiting from full remote, like Zoom, they're going to kind of reduce a little bit. They'll still have their value, but it's not going to be used all the time, Zoom for everything else. And the businesses that got a short-term benefit from this kind of change of behavior that's not going to go back, for example, pets and online pet stores and things like that, that's probably going to dramatically be reduced. So I'd say focus on the disruptive behaviors that people were already doing and that accelerated, like e-commerce, payments, and so on.
아, 역시 이 프로가 이 가려운 데를 잘 긁어요. 아니, 그런 것도 하지만 또 질문을 던질 때마다 아, 좋은 질문이라고 이렇게 아, 물론 근데 해주시는 걸로 봐서 학생들 많이 가르쳐본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죠. 학생들을 취업하고 좋은 네. 사실 그 외국인들이 좋은 질문이라고 말할 땐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답을 할수 있는 질문이다. 아니, 첫 번째 아니에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답이 지금 현재 떠오르지 않아요. 그럴 때 일단 상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아, 주고 잠깐 머리 굴리는 시간 벌기용의 멘트가 아, 좋은 멘트가 that is a 질문입니다. question 좋은 그러죠.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번 거는 전자입니다. 사실 질문 좋아요. 사실 저도 늘 물어보는 다른 전문가에게 인터뷰할 때마다 팬데믹이 소비자의 생각과 행태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 같은가에 대한 질문을 꼭 물어보거든요. 아, 교수님, 사실 저희 3% 구독자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차세대 빅테크를 고르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은 이미 승자이고 거기에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충분히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차세대 빅테크는 어느 종목에서 나올까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어느 분야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투자자들에게 이득일까요? There are established companies that are going to do very well with the back to normalcy. When we look at any crisis, let it b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let it be the dot-com bubble or previous crisis, when there's a return back for the economy gets back, there's a few industries that do remarkably well because they sell products and services to everybody. Right? So all these companies are growing, and the companies that offer these services grow dramatically more. When the pandemic came, advertising reduced dramatically, the global spending on advertising, the releas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f Google and in the United States and Facebook, advertising is going to explode. So all major companies that do advertising, all around the world are going to do remarkably well because all these companies are going to advertise to try to get their customers back or to maintain their customers. There'll be a lot of money to be made in industries that are media companies or digital media companies, particularly. But for products specifically, all products need to come in a cardboard box, what we call corrugated boxes. So the companies that manufacture corrugated paper and boxes, they will explode as well. They will just see almost unlimited demand. People are going to keep buying more and more things online and offline. All these things need paper, need boxes, and so these established businesses will grow. The digital businesses, what we see is in the United States, there were hundreds of companies that IPO'd in 2020 and 2021. The companies that did well with the IPOs were actually the companies that were already very successful with a pandemic. And so they took the opportunity to IPO, and the stock market almost was already high, and they couldn't go any higher. So now they're starting to come down because they had already a lot of pent-up demand for it, right? If you bought Airbnb stock in the beginning or DoorDash, you're not making any money because they were already at the top of their game. The companies that IPO that did very bad since the IPO, less than a year from now, are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healthcare companies. Companies in the health space, in the pharma space, have done very bad with their IPOs. Why? Because all the hospitals and all of the healthcare system is focused on COVID and no other diseases. So if you say, oh, I have a problem, this is like, okay, come back in 6 months. We're focused on COVID. So these businesses that did badly in the IPO, they will grow because now we're going to go back and we'll see that so many people have a lot of other chronic conditions that they need to take medication, they go to hospitals, and they need technology in the healthcare space.
And they, you know, there'll be a lot of people that need to go back to the system to kind of to get cured. And so I would say the companies in healthcare, they did badly with the IPO. Now is an opportunity because as the COVID gets brushed to the sides, all of the other diseases need to be dealt with. And these companies will be able to sell very well to hospital chains, to consumers, to doctors, and through doctors. I'd say that would be another opportunity for growth. Other types of business that we're seeing is in the supply chain space. Why? Any physical product requires a complex a chain of businesses, from warehouses to transportation to train airplanes to ships and everything like that. Now, to understand what's going to happen after the pandemic, you need to understand what's happening before. And what was happening in since 2009 and 10 with the recovery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any of the companies, including my clients, have been on a 10-year optimization strategy of their supply chains. So if you were Hyundai or one of my clients, BMW, if you had 20 suppliers for doors, you started moving down to 15 and 10 and 3, and now you have 2 or 1 supplier of door. Now you started from 2009 till before the pandemic, every company started reducing the number of suppliers, reducing the number of ships and transportation companies, reducing the number of warehouses. Why? Because there was the optimization approach. Let's optimize, let's save money by consolidation. We only want to have one parts manufacturer. We want to only have one shipping company, one transportation company, one redistributor. What the consequence was that yes, they did save money when everything was predictable. But when COVID hit, if that factory was in China or that factory was in a place that closed, they had no parts. And so right now, all the car manufacturers that depended on chips, and they had one or two suppliers, the supplier said, we don't have enough production for the demand that has increased. So what has happened is many of the companies that were in a 10-year process of optimization and reducing suppliers now changed the word optimization for flexibility. We need to have many suppliers, many shipping companies, because if one said they can't help us, we'll go to another one. And we're not stuck with only one or a few suppliers. And now we're going to see in the next few years, all companies moving into flexibility to be able to allocate. We need to buy 100% from this company into, let's buy 20% from this, 20% for this, 20 this, this, and this. And so all of the new technologies, Internet of Things, and all of the startups and companies that are creating hardware, software, and algorithms for supply chain flexibility are going to do remarkably well in the next few years. 온라인 쇼핑이야 사실 뭐 지금도 잘 되고 있으니까요. 네, 예. 언택 소비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거. 그다음,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골판지 산업. 이른바 택배용 상자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 종이 상자 재료, 그다음에 종이 상자를 만드는 네. 회사, 이것은 영원히 유망할 것이다. 아, 앞으로 나 죄송합니다. 영원이라는 빼겠습니다. 네. 상당히 유망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같이 미디어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솔깃한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이 디지털 미디어 광고가 급증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광고가. 네. 사실 기업이 테이셰이라 교수는 기업이 이 팬데믹 와중에 광고 예산을 충분히 아직 투입하지 않고 있다. 광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광고해도 어차피 소비자들이 그 물건 사러 밖으로 못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소극적인 광고, 그러나 이제 그 억눌렸던 광고 지출이 팬데믹 이후에는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어떤 미디어에 집중이 될 것인가? 디지털 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디 3% 앞으로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어찌 보면 그 코로나
코로나19의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분류는 되겠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런저런 콘텐츠 업체들은 다 이제 고객들의 이른바 어텐션을 네.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게 됐으니까 그렇긴 한데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보죠.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1사분기 대비해서 어떤 페이스로 2년 동안 꾸준히 회복기를 해왔느냐 이걸 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푹 꺼졌다가 확 올라오는 걸 봤지만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의 페이스로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느냐. 6개월 정도 앞선 시점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섣불리 연준이 입에 올리면 또 시장이 완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유발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이번에 재현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해 보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분석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될 텐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수혜를 받았던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은 서비스들은 아무래도 고객들이 이제는 TV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혹시 뭔가 좀 수익성이 떨어지게 될지 그리고 여러 미디어 중에 하나인 뉴스페이퍼 신문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어떨지 강 기자님이 나와 계셔서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 이렇게 아픈 데를 콕콕 찔러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The consumer behavior during the pandemic, the amount of content exploded. If before we streamed a few hours, now we were streaming many hours every day in our households. If before we consumed 20 minutes of news, we started consuming 2 hours of news. This huge amount of content is not going to hold. Once we go back to restaurants, traveling, going back to the office, going back to get stuck in traffic jams, the time is limited. And so it's natural that we're going to consume less content and we're going to only keep the streaming services and the news services that are premium quality for us. So now we're going to keep the premium and all of these other ones we're going to start doing away. And premium means unique and good quality. So something is very unique. And so we're going to see them being less profitable, these businesses. Disney, HBO, Netflix, there's so many more. And we realize that all of these companies are now fighting for the few subscription services that we offer. Now, newspapers have been on a historical 20-year reduction. In my view, many of the newspapers are just not going to survive as companies. They will need to become nonprofits. They will need to have donations, or they will need to have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m, just like some airports are not profitable and they need the government to help support. And so many newspapers are going to be a combination between government support, or maybe local, it could b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support, donations, and some money from subscription and very little money from advertising. So newspapers are going to go from profit organizations to semi-profit or non-profit, and that will be a big challenge. 이것도 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교수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FANG 기업들을 대체할 만한 빅테크들은 아마도 많은 분들은 중국의 IT 기업들 중에 한두 곳이 그게 되지 않을까. 이미 규모도 많이 커졌고요. 그런데 그래서 중국의 IT 기업에 투자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한편에는 중국의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 압력, 탄압 이런 것들이 서구 시장에서는 관찰되기 어려운 좀 과격한 방식이어서 그래서 이 중국의 IT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미래의 빅테크의 후보군으로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와 독특한 성향 때문에 우리의 투자 리스트에서는 좀 제외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China now just wants to assert its power that is commensurate with the importance, the economic importance that China has had in the last few years. And so in the past, China kind of bowed a little bit to the United States on issues of foreign policy, economics, patents, and many other issues. And now China just wants to assert the power that it has achieved
economically. And you will see, we will see China trying to assert geopolitically, military, in terms of in a role and impact in the region as well as in the globe. The United States has this point of view and China has another one. And what is interesting is that China did not allow American companies to quickly go into its market and become dominant. And that was amazing. That was very impressive because Google and Facebook went all around the world and dominant in other countries. If you go to Brazil, if you go to Germany, if you go to England, if you go to Indonesia, what's the biggest search engine? Google. What's the biggest social media network? Facebook, right? And Amazon is becoming big in also all these countries. Big dominant. In China, there is, you know, there is Baidu, there is Alibaba, there is Tencent. These businesses quickly understood the technology, one, the business model, and the growth strategy. And they took it, they adapted to the local customer needs, and they created businesses that became so fast. And the government protected these businesses from the attacks of Google and Facebook, all the other big tech companies that wanted to acquire or compete with them. So now it's almost impossible. You don't see a big tech company that is not Chinese in China. So there was a lot of protection for these big tech companies. There's no doubt the big tech companies are going to dominate inside China, and it's going to be hard for them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The opposite is going to be hard. The battleground will be in other countries. The question that we should be asking is, what will happen in South Korea? Will there be a major South Korean search engine? Or will it be Google, or will it be Baidu? Will, you know, with Coupang, we're already seeing that in e-commerce, the question is Coupang has grown, but there will be attacks from Amazon. Right, there'll be attacks from Alibaba. Will Coupang survive? My guess is they're doing a great job, probably yes. Will there be a genuine South Korean winner in online payments, or will it be PayPal, or will it be Tencent? Will it be WeChat from China? The same question we can ask for each company all around the world. 아, 교수님, 늘 인터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열정은 대단하십니다. 사실 열정적인 설명. 아유, 그 설명을 들을 때마다 빨려 들어가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기 학교에서도 강의하실 때 이런 열정을 발휘하시면서 하시는지요? My pleasure. When you have great specific questions, it's easy to kind of provide a good a reasonable answer. And, you know, I've taught at Harvard Business School for 10 years. Uh-huh. I have taught students from 70 plus countries, MBA students, PhD students, and executives, that they learned some insights. But the key lesson that we taught them was how to ask the right question at the right time. That asking the right question is already half of the work done. If you ask bad questions, you're going to have bad answers and you're going to make bad decisions. Mm-hmm. And then there's this negative cycle. Smart people will start trying to understand what is important. It's all about the question that you ask. So, you know, I think you do a remarkably important job of really making sure we could be talking about hundreds of different topics, but you guided, you know, your job is to ask the right questions, because that puts us in a mindset to make all what you say, these practical, important understanding of what's going on in the world, because there's a lot of uncertainty and we can only operate with data and the certainty that we have. And hopefully I've been able to help your audience think about what is the right question and how to approach these figuring out the answers, because there's never one right answer. I tell my students at Harvard when I teach, there's no right answer to any important major question, but there are wrong answers. There are wrong answers. There's no right answer, but there are wrong answers. So my job as a professor was to help the students
find out the wrong answers and eliminate that. Okay. And then maybe they have two or three answers.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It's a pleasure. I really okay. appreciate it. Thank you so much for the opportunity. It was great to be here. 네. 야, 이분은 아,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아, 정말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를 찾았겠죠. 그게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사실 달라스 테이셰이라 오늘 3% 구독자 분들에게는 사실 몇만 달러짜리 컨설팅을 듣는 거죠. 한국 기업들이 유수의 네. 한국 기업들이 이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초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분 잠깐 기업들이, 그냥 뭐 초청해서 임원들끼리만 딱 그렇죠. 강의 듣고. 프라이빗 토킹을 하죠. 잠깐 하고. 네. 그래서 돈 많이 쓰는 그런. 보통 다릅니다만은 그 테이셰이라 교수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농담할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한국 기업의 호스피탈리티는 그러니까 접대가 네. 탁월하다. 그러면서 딴 데는 비즈니스 클래스인데 한국 기업들은 퍼스트 클래스 모실 때도 있다. 거기에 너무나도 환대해서 열정적으로 자기가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랬어요. 말씀 주시는 거 보면 예. 한국의 사례들을 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하이마트. 그동안 컨설팅하면서 한국의 한국 대기업들에게 컨설팅 해주면서 수집한 사례들을 오늘 적절히 이용해서 예. 나름대로 우리 3% 독자 구독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네. 방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그 열정 배우게 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 느끼셨는지요 그 테이셰이라 네. 교수의 열정을 예 이 오늘 인터뷰는 제가 즐겁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 되겠습니다만 이제 스타트업을 그쵸. 창업하려고 꿈꾸는 젊은이들 예. 그분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사업의 스타트를 해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굉장히 거창한 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정말 고객의 한순간 한순간 중에 잠깐 불편한 거 네. 뭐 이런 걸 해결해 주면 면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울이 뿌얘지면 불편하잖아요. 혹시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가 네. 아주 사소한 것들도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이라면 충분히 창업에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저도 새삼 배우고 그런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 그죠. 비즈니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네. 평범한 진리 속에서 열쇠를 발견하고 실제로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탈레스 테이셰이라 교수님도 뭐 저희가 이렇게 그냥 섭외해서 강 네. 기자님이 도움을 주셔서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면 사실 이분도 좋고. 네. 저희는 더 좋고. 그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건 필요하겠다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해드리면 되는. 우리는 해석판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 칼 마르크스 이론이 궁금할 때 그의 저서를 먼저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뭐 해외 전문가 누가 이렇게 말했대더라 네. 라고 말하는 한국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실제로 같은 설명이라도 그 본인한테 직접 듣는 기회. 네. 사실 그 즐거움을 3% 구독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고맙습니다. 아, 예. 아, 강 기자님 덕분에 오늘 또 귀한 분 만났네요. 네. 그럼 혹시 좀 이분도 좀 오셔주세요. 뭐 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뭐 그분이 영어만 알아들으면 한번 네. 노력해보죠. 저희가 항상 하는 일이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아끼고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그렇죠.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 3프로TV와 함께한 글로벌 머니톡 오늘도 시청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